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튿날 점심을 이제 먹고 두 번째 점심 오후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차를 타고 위쪽으로 능선 위로 올라왔고요. 올라와서 지금 이제 산행을 시작했는데 이쪽에 꾀꼬리 버섯이 있습니다. 꾀꼬리 버섯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발로 아주 크게 아주 군락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 큰데요. 아이, 부러져 버렸네. 네, 이렇게 또 다음에도 잘할 수 있게 마무리를 해주고, 꾀꼬리 버섯 이만큼 채취했습니다. 자, 오후 산행도 일단 꾀꼬리 버섯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이버섯. 아,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하나를 찾았습니다. 너무 작은데? 얘는 완전 애기입니다, 애기. 너무 작은데, 그래도 일단은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채취를 해봤고요. 지금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조심을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세 번째 송이를 찾았어요.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왔을 때보다는 송이들이 머리를 좀 많이 내밀고 있어요. 크기가 아까 오전에 제가 산책 때 땄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갓도 피장하는 송이버섯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좀 전 거는, 처음 딴 거는 너무 작았는데, 얘는 아이고, 작다. 두 개 있고, 주변에 또, 났을지 모르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송이버섯 큰 거를, 사이즈 괜찮은 거 하나 찾았어요. 같이 이제 좀 피려고 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데, 요 밑에 또 송이가 있습니다. 부러진 나무 사이즈에 비해서 사이즈는 작은데, 아, 이게 위에 걸려 있었구나. 송이 또 작은 거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괜찮은 송이 버섯 하나,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조그만 송이를 찾았어요. 네, 송이를 또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세 개가 주르르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예,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지금 2주 전에 왔을 때보다는 시간적인 그걸 계산해 봤을 때는 송이 찾는 속도가 빨라요.
지금 시작한 지 한 30분도 안 됐는데 대여섯 개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송이버섯 사이즈가 괜찮은 걸 하나 더 찾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확실히 2주 전보다는 송이버섯 양이 많아졌어요. 버섯 양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쪽에 제가 나무를 밟고 넘어가려다가 진짜 사이즈가 좋고 잘생긴 송이를 찾았습니다. 보세요. 이야, 크기도 괜찮아. 네, 주먹만한 크기의 송이버섯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석구석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 사람이 안 가본 길 같은 데를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버섯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송이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고요. 꽤 커 보입니다. 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송이버섯 두 개를 찾았고요. 줄성입니다. 두 개가 역시 붙어 있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는 송이버섯이 주변에 또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잘 덮어 주신 다음에 며칠 뒤나 아니면 또 내년에 또 확인해 보시면 송이버섯이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수는 몇 개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10개 정도 찾은 것 같은데 사이즈 괜찮은 송이버섯 찾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쪽에도 송이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하얗게 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아직 작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은 또 나오라고 덮어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또 송이, 오늘 소화기 괜찮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처럼 2주 정도 뒤에 버섯이 좀 비가 온 뒤에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송이가 지금 한 1시간째 한 열 몇 개 찾았어요. 저번 2주 전에 왔을 때는 하루 종일 찾아서 한 10개 넘게 찾았는데 오늘은 캠핑 이튿날인데 한 1시간째 지금 열 몇 개 찾았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아직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달팽이 그건데 엄청 크네요. 제 손가락 두께만 합니다. 네, 여기 송이를 하나 더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왔다 갔는데 왔다 간 자리에 이거는 못 보고 그냥 간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오, 진짜 크네 이건. 와, 진짜 큽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누가 땄어요. 따서 다 헤집어 놨는데 이렇게 큰 거는 못 보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네, 주먹만한 거의 제 주먹만한 사이즈의 송이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 다 헤집어 놨어요. 헤집어 놨는데 근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헤집어 놓고 다시 정리를 해 놓아야 다음에 또 송이가 나는데 이렇게 헤집어 놓고 그냥 가시면은 이 자리에서 송이가 안 나옵니다. 그 때문에 정리를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리를 다 잘 해주셔야 내년에도 또 송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송이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두 개예요. 여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또 찾았습니다. 네, 저쪽에 저희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잔나비 버섯인 줄 알았어요. 나무에 딱 달라붙길래 이건 버섯이 맞나 했는데 송이 버섯이 맞습니다. 이야. 네, 사이즈가 아주 괜찮은 버섯을 찾았습니다. 이쁩니다, 아주. 찾았다. 찾았지? 찾았죠? 우와. 멀리 갈 거 없는데. 냄새 맡아보는 거야? 냄새? 냄새. 냄새 좋아요? 냄새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이름 뭐예요? 뭐냐? 송이? 얘 뭐야? 송이야. 송이야. 그렇지.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이게 그 치킨 오브 우드라고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서양에서는 좀 알아주는 버섯인데요. 지금 엄청 큰 걸 찾았어요. 제 손바닥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제가 지금 일단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지금 조금 잘랐는데 이쪽 뒤편에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뭐 닭볕을 뭐 하여튼 그 나무에서 나는 치킨 뭐 이런 그 치킨 오브 우드라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름인데 영어로 한국말로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큰 거 찾았어요.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너무 커서 칼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채취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일단은 카메라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나중에 채취한 영상을 또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산행을 하는 도중에 제가 자연산 노루궁뎅이 버섯을 만났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자연산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얘를 어떻게 따야 잘 땄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땄습니다. 아, 저는 미국에서 이 노루공댕이 버섯 처음 땄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길러 먹어봤는데 와, 크리스 노루공댕이 버섯 처음 땄습니다. 오늘 저녁 완전 푸짐하게 했는데요. 근사했어, 근사했어. 아, 이걸 그렇게 찾으려고 나무를 보고 다녔는데도 안 보이더니 여기 있네. 네, 여러분, 저희가 산에 지금 좀 처음 와본 곳에 왔어요. 처음 와본 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크리스가 그 치킨 오브 더 우드라는 그런 아주 귀한 야경버섯도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원하던 노루공댕이 라이온스 메인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루공댕이 버섯을 채취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기분으로는 송이버섯 딴 거보다 기분이 더 좋아요. 이쪽 지금 온 곳은 사실상 컨디션이 이렇게 송이버섯이 많이 있을 법한 그런 컨디션은 아닌데 그거에 반해 다른 또 좋은 버섯이 여기 있어서 지금 산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조금 더 이렇게 산을 둘러보고 또 좋은 버섯이 있는지 한 번 더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초대형 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완전 커요, 완전 커. 지금 벌레가 살짝 먹었는데요. 엄청난 크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딴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송이버섯이. 네, 여러분, 송이버섯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저쪽에도 완전히 큰, 방금 채취한 것보다 더 큰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단단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와, 얘는 같이 완전히 폈는데요. 그래도 크기가, 와, 얘는 진짜 크다. 와, 큰 건데 지금 벌레도 안 먹었어요. 제 손바닥보다도 큽니다. 얘는 벌레가 좀 먹은 것 같다. 얘는 벌레가 먹었네요. 벌레 먹은 거는 냅두도록 하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서, 와, 이거 진짜 큰데요, 사이즈가. 올해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제일 큰 거를 땄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기록 경신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튿날째 캠핑에서 채취한 버섯입니다. 이 첫 번째,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라이온스 메인, 한국말로는 노루공댕이 버섯이죠. 네, 요걸 찾았고, 그리고 꾀꼬리 버섯들과, 그리고 송이 버섯입니다. 지금 막 섞여 있어서 송이 버섯도 한 30-40개는 캔 것 같고, 그리고 꾀꼬리 버섯, 그리고 이게 치킨 오브 더 우드라고, 제가 이게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난 버섯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가 채취한 버섯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 어제 오늘 동안 채취한 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 것까지 합하면 양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일단 제가 채취한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루공댕이, 송이버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틀째 캠핑 때도 송이버섯과 또 이름을 이제 또 새로운 버섯이죠. 치킨 오브 더 우드, 그리고 노루공댕이 버섯까지 성공적으로 수확을 마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이튿날 저녁은 저희가 오늘 딴 노루공댕이 버섯과 그리고 치킨 오브 더 우드, 치킨 오브 더 우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온 곱창이랑, 그리고 같이 오신 구독자분께서 꽃송이 버섯을 따셨어요. 그래갖고 꽃송이 버섯을 조금 주고 가셔서 이렇게 꽃송이 버섯, 노루공댕이, 그리고 치킨 오브 더 우드, 그리고 곱창 해서 오늘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